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역경제의 주축인 국가산업단지 대기업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오늘부터 일부 설비 가동 중단에 따른 직원 유급 휴가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네, 협력업체와 연관 산업단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걱정입니다. 오늘 첫 뉴스 조희원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입니다. 원인은 자동차, 조선업종의 세계적 불황에 따른 매출 급감. 특히 자동차 강판이 생산 제품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광양제철소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일부 생산 설비를 멈추고 한 사람당 최대 5일까지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휴가 기간에는 평균 임금의 70%만 지급됩니다. 사측은 직원들에게 지난달 50억 적자를 기록했다며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은 사측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일방적인 휴업 결정에는 아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원들 반응은 뭐 안 좋죠.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뭐 적자가 누적이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지난달 한 달 누적이 앞으로의 어떤 그런 걸 내다보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청업체의 사정은 더 암담합니다. 포스코는 이미 올해 초 1차 사내 하청 104곳에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5%씩 운영비를 감축하라고 요구한 상황. 여기에 최근 감산까지 실시하자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곧 인건비인 하청업체 특성상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데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길 기다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협력사는 폐렴오는 수준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장은 지금 인력 구조 조정이 시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광양제철소는 경기 침체가 둔화될 때까지 유급 휴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 지역 노동계에서는 도미노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